지금 그 사업한다 소리가 들어오는데 네. 이거 언제쯤 하실 생각이야? 제가 계획한 거는 늦으면 올해 가을이나, 아니, 빠르면 올해 가을이냐? 아니면 내년 초? 조금 더 알아보고 내년에 하는 게 내년? 본인한테 운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안 된다 소리는 안 아, 나오는데 네. 지금 이 일을 안 해본 거잖아. 네. 도움도 좀 받은 게 내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대, 우리 할아버지는. 네. 근데 본인 고집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마음에 들면 그냥 할 수도 있어, 올해. 맞죠? 근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돼. 아, 그래요? 내가 혼자 막 잘할 것 같아도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 일적으로? 내가 조금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네. 그리고 가끔 보면 좀 답답해. 본인 답답해. 이게 뭐가 딱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다기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그래요. 좀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답답해. 막 나가서 막 일을 할까 싶다가도 아이가 좀 어리고 상황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아저씨는 아저씨 속 알아? 이 아저씨는 속 모른다. 근데 둘다 마찬가지야. 둘다 말을 안 해? 네. 말을 안 하, 뭔가 서로의 속을 서로가 모르니. 그리고 아저씨 어디 안 아파요? 아, 요즘 저 소화도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아저씨 아프거든? 아, 그래요? 지금? 올해 내년에 네. 좀안 좋다. 이 혈액에 관한 질병, 혈관 질환이나 이런 혈압 쪽 있잖아요. 네. 되게 좀 좋지는 않아요, 여기가. 아, 그래요? 병원에 좀 들어가겠어. 뭐, 검사를 좀 빨리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검사 받아야지. 올해 내년은 좀 많이 안 좋아. 지금 개띠라 했잖아요. 네. 여기 심장도 안 좋을 거고. 네. 이 혈액에 관한 질병, 뭐 콩팥 신장 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검사 받아봐야 돼. 병원에 들어가서 좀 듣겠다. 크게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네. 올해는 그냥 지나간다 쳐도 내년에는 병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 근데 어차피 아프다고 들어와. 아프다고? 하는 일은 좀 어떨까요, 아저씨 뭐 해요? 사업해? 뭐 해? 지금? 네, 지금 직장이랑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접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럴 생각으로 있어요, 지금. 직장을 접을 것 왜? 나 미안해, 뭐 하나 물어볼게. 같아요. 네.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자동차 약간 이제 편의장 제가 튜닝 같은 거거든요. 좀 그런 이게 더잘 된대, 사업이? 그 관련된 건데 그둘다 똑같은 일인데 직장 소속에 있는 것과 주말에는 신랑이 지금 프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속되지 않고 혼자 나와서 지금 할까 싶어 가지고 아예 이제 아예 그냥 직장을 관두고? 예, 지금 고려 중이에요. 8월 달까지. 나는 직장은 안 관뒀으면 아, 좋겠는데. 정말요? 사업은 좀 쉬면서 못해요, 이거는. 아예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예, 지금 그것도 주말에 쉬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올해 내년에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자기가 버티면 그 후에는 좀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한지 얼마나 됐어요, 사업?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체를 한 지는 한 1, 2년 됐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자리도 옮기고, 지금 그럴 생각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잘 돼서 바꾼 거예요? 나는 좀 지금 직장 상사분이랑 조금 안 맞는 것 직장 같아요. 상사? 이 사업도 1년? 1년 됐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진짜 막 하고 싶어서 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다녔던 회사가 갑자기 망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차렸던 아, 게 그러니까 됐어. 내가 지금 말씀 해석을 하기로는 이게 내가 뭐막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한건 맞아, 아니다. 맞아. 근데 이제 어차피 떠안았는데 이거를 끌고는 가야 돼. 근데 2년 정도는 더 고생하겠어. 2년?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지금 제 앞으로 나 있거든요. 같이 뭘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렇게? 사업자를 본인 앞으로. 네, 지금 제 앞으로 나 있긴 나 있어요. 그게 사업자가. 네,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어차피 끌고 전 가야 돼. 사업자 지금 여기다 옮겨주면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운세가 너무 안 신랑이요? 좋아. 본인은 좀 괜찮아. 본인도 자궁, 자궁쪽, 그리고 당뇨. 이쪽 신경 써야 되겠는데. 네네. 아주 조금 피곤하면 좀 아래쪽으로 많이 자궁, 자궁 쪽좀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거 저기 뭐지?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소화기 계통 있잖아. 네. 봐야 될것 같아. 본인도 건강 수준이 둘다 지금 들어오고, 이 아저씨도 운이 조금 안 좋아. 근데 본인은 아까 얘기했죠?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전 해도 돼. 근데 둘이 안 살려고?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되게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게 이제 뭐가 안 맞나 싶기도 하고 아,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맞아요. 예. 얘기를 안 하니까 서로의 모르잖아. 근데 좀, 그리고 이 아저씨는 더 감춰. 더 감춰. 본인보다 더 감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 근데 아저씨가 뭐 누구 말에 흔들릴 양반도 아니다, 사실. 그래서 고집이.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어디서 이겨야 돼. 맞지? 이겨야 돼. 고집이세요. 경쟁심도 있고. 근데 여기는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하면 안 돼. 네, 맞아. 난리 나요. 난리나. 여기는 그런 거에 요만한 스크래치도 용납을 못 해. 네. 그러니까 아마 더 엄마가 말을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올해, 내년. 그래도 올해는 좀날 거야, 그런 부분은. 네. 차츰차츰 나아질 건데, 여기는 사업은, 아, 좀 고생하겠다 싶어. 여기 좀, 아저씨가 좀 나는 많이 아파. 요즘 여기, 몸이 좀안 좋긴 한데. 일단은, 이거는 우리는 무속적으로도 하니까, 근데 이게, 그 엄마하고 나는 아빠 위해서라도 뭐 치성이든 대수대명이라도 뭐좀 돌려줬으면 좋겠거든. 이런데 또딴데안 가봤어? 아니, 저, 뭐, 새해나 그때는 한 번씩 가서 보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신랑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근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없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아저씨가 병원에 들어간다 소리가 자꾸 나와. 그래서 나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난 뭐를 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좀 많이 안 좋다. 근데 이 영향을 엄마도 같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네. 그 건강상의 문제는 아예. 건강도 그렇고, 이 사업 수준도 그렇고, 올해가 좀, 올해 내년이 좋질 않아. 그래요?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 들었으면, 나는 조금 생각을 해서 뭘좀 하셨으면 싶어. 아저씨가 좀안 좋아. 엄마도 검진 꼭 받아보고. 건강적으로. 저 그러면 참 그거는 좀 그렇다 쳐도 이렇게 제가 내년에 뭐 사업을 하고 이러면 조금 그건 금전적으로 좀 풀릴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는 안 나와. 본인이 이거를 위해서 내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 근데 금전적으로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들어와. 본인은 판단이 빨라. 안될것 같다 싶으면 딱 막, 딱 접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본다 소리는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게 발판이 됐어. 지금 42, 40 몇이지? 40. 내년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어차피 본인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해.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본인은 딱 접어. 근데 그 이후에, 43살.
그때 되면 괜찮다. 괜찮아요. 지금 제가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좀 안 되나요? 안 되나? 언제 했어? 아니야, 아니야. 할 생각은 항상 있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것도. 아니,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할게. 네. 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네. 내가 안 된다 하면 안 할 거야? 아니, 생각은 고려를 하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웃어. 아, 진짜? 아니, 얘기를 네. 해줘도 네. 고집대로 할 거잖아. 금액이 막 많고 적고가 아니고 네. 조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해본대. 네. 응? 그래서 뭐 내 선에서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본인하고 이 운을 좀 받아야 돼요. 뭘 네. 하려면은. 네. 근데 부동산 투자는 나는 좀 말리고 싶다. 네. 응? 돈이 그냥 쓱 새. 그래요. 누가 부동산 투자 하라 했어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부동산 쪽 관심도 많고 지금 이사를 원래 이번에 왔거든요 5월달에 근데 아 여기가 괜찮은 건지 지금 그것도 좀 그래서 이사? 네 원래 그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이사 온 집 주소 불러봐봐요 마평동 잠깐만요 신성로 잠깐만 신성로? 잠깐 여기다가 적어봐봐 네네 내 집으로 산 거야? 네. 급하게 했나 봐? 이거 좀... 예, 그런 감이 없지 않죠. 뭐가 좀 찝찝하다 그래. 네, 서울이에요? 아니, 용인이요. 이 방이 몇 개예요? 지금 2층에 3개, 그리고 옥상 3층. 근데 이 집에서 또 나가고 싶어? 아니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신경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원래는 5월달에 마무리되고 우리 이사 가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자체가 집을 지어서 가는 거라서 그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너무 골치가 아파 어차피 이사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예, 들어왔죠 근데 준공이 아직 안 난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터가 괜찮은 건지 싶기도 하고 가정은 안정이 되는데 네.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니다 여기가요? 응. 사업이 잘 되는 자리는 아니다 아 응. 그렇구나 응. 이 터를 이거 뭐 터 딴 데서 보고 한 거야? 우선 대충 주소만 알려주는데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괜찮다 그러셨거든요 가정은 편안한데 돈을 네. 버는 자리는 아니야 그렇다고 나쁜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좀 뭔가 답답해 답답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확 트여 있는 건지 네. 뭐 앞에 가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집이 답답해 나는 여기가 뭐가 딱 막힌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업적으로 이게 터지는 집은 아니다 네. 어쩌면 그래서 아저씨도 운기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아빠 위해서라도 뭐 위해서라도 뭐 좀 하고 나서 본인이 조금 풀리는 게 좋겠다 싶어 근데 뭐 여기 가서 나쁜 거 뭐 크게 뭐 이런 건 없는데 돈을 못 번다고 돈이 벌려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아니야 근데 이미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 가서도 해갖고서는 또 이사하겠네 가서도 평생 할 자리로 보는 건 아니라서 그치? 네. 이사 간다 하는데 뭐 세 주고 아니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뭐 팔아야죠 단독이니까 팔고 가야죠 세는 좀 그렇고 괜찮은 금방은 안 팔릴 거야 그렇죠 한 3년 보고 있어요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어 근데 본인은 살면서 이제 뭐 크게 걱정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네네 저요? 그냥 뭐 그린 립이다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가 네. 그러니까 별로 크게 그리고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하면 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주의야 네네. 그래서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데서도 얘기를 들었다면 네네. 아저씨 아빠, 건강 네. 보니까는 지금 좀 운기가 막히는 수전이기 때문에 이건 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네네. 그리고 하게 되면 내년에 만약에
장사 하게 되면 제 생일 전에 해도 상관없나요? 봄 정도에? 생일이 언제? 5월, 양력 5월 5일이니까. 양력. 그 나는 4월 달로 들어오거든. 양력 4월이요? 응. 아. 나는 그때쯤으로 이제 이 자리가 보이거든. 아. 그때 오픈을 하든. 네. 사람 잘 만나요? 저요? 사귀기 있나요? 저한테요? 말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 아. 돈은 그 돈은 손해 소리는 별로 안 들어. 돈은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되고. 네네. 그리고 구설이 나니까. 그렇구나. 말을 좀 닫고 있을까요? 아니, 사람을 조심하라고. 아하. 너무 믿지 말라고. 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나도 좀 알아봐. 전문가만 찾지 말고. 아. 말인지 알았지? 네네. 무슨 얘기 알죠? 네네네. 내 말이 맞지?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또 궁금한 거? 아니, 없어요. 없어? 네, 그럼 올해는 건강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분명히 뭐 해야 돼. 아마 큰일 나. 제가 한번 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요. 시간 날 때 와요. 네. 네. 신랑이랑 좀 갖추면 괜찮아요. 갖추어도 돼. 네네. 보고 싶네.